여러분들은 아이패드 성능이 중요하신가요? 아니에요. 성능보다는 크기를 먼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크기를 다 사용해본 제가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지 추천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아이패드는 왜 필요할까요? 보통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영상을 좀 큰 화면에서 보고 싶거나 아니면 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의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오늘 영상 잘 보세요.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듯이 크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를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이고요. 정확하게 8.3인치입니다. 앞으로 8인치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게 10.9인치 에어 혹은 프로 또는 아이패드 10세대입니다. 얘는 10.9인치기는 한데 11인치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에어나 프로의 12.9인치 거의 이제 13인치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세 가지 크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이패드 사시면 뭐 하나요? 솔직하게 뭐 넷플릭스 보죠? 유튜브 보죠? 또 뭐 해요? 안 하잖아요. 물론 저도 외부에서는 당연히 그게 끝이고 실내에서는 프로 같은 걸로 뭐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이렇게 펜으로 툴러하면 되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로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크기별 장단점 그리고 필요한 분들 정리해 볼게요. 먼저 미니가 필요한 사람, 완전 라이트한 유저분들은 미니가 좋습니다. 그리고 폰도 좀 이렇게 작은 거, 저 프로 15인데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영상 볼 때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패드로 영상 보면은 휴대성 되게 좋고 아이폰으로 영상 많이 보다 보면 배터리 광탈, 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외부에서 라이트하게 영상은 아이패드 보시는 분들에게는 요 8인치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필기나 메모를 좀 하기에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참고로 현재 아이패드는 미니6까지 나왔고 A15칩까지만 출시를 했고 A15칩이면 현역이에요. 이렇게 이동성, 그러니까 무게가 263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편하고 또 이렇게 누워서 유튜브 보기 진짜 좋죠. 만약에 이렇게 13인치로 유튜브 본다 이거 떨어뜨리면 바로 병원행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럼 11인치 필요한 사람도 이야기해야겠죠.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크기이기도 하고요. 먼저 학생들, 대학생들은 필기하기 딱 좋습니다. 요만한 크기에 이렇게 손 얹어가지고 필기하기 너무 좋고 영상을 봐야 되는데 사실 8인치는 좀 작기는 해요. 그래서 11인치 정도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혼자 볼 때는 원하는 크기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13인치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 13인치는 크기가 너무 큽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이 13인치는 가방에 이렇게 쉽게 넣고 뭐 크로스백 같은 데 넣고 다니기가 너무 커요. 그러기 때문에 부담이 되며 결국 휴대성 이야기예요. 게다가 13인치 쓸 거면 차라리 생산성을 봤을 때 이렇게 맥북 에어가 더 나을 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원들 라이트하게 메모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적고 할 때 11인치 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회사원들은 이 아이패드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노트북이나 아니면 회사에 데스크탑이 있으니까 딱 서브로 쓰기에는 크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필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펜슬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붙여서 충전이나 연결성을 생각한다면 펜슬 2세대 혹은 펜슬 프로를 사야 됩니다.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이렇게 착 붙는 게 진짜 일품이고 휴대도 이게 훨씬 편하죠. 근데 아이패드 10세대의 경우에는 얘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C타입 혹은 1세대를 사야 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19인치를 사야 되는 사람도 이야기해보죠. 헤비 유저입니다. 이 아이패드로 뭐 영상 편집을 하거나 사진 편집, 특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면이 작으면 세세한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뭐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토샵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트북 대용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다 끝내겠다 하는 분들도 13인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매직 키보드 쓰면 거의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다 할 수 있고요. 물론 제한이 있기는 해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13인치 구매하는 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용 목적이 조금 겹치기도 하고요. 화면 크기가 비슷하니까. 그리고 둘 다 좀 빽빽하게 갖고 다니긴 너무 무겁잖아요.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거는 11인치 이야기의 연장인데 대학생들 필기할 때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PDF 보면서 필기하는 혹은 뭐 영상을 보면서 필기하는 이런 화면 분할에 대해서는 13인치가 더 편할 수는 있어요. 11인치가 편하긴 한데 약
약간을 이렇게 분할하면 좀 작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할해서 보면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13인치 가는 게 맞고요. 어차피 대학생들은 또 가방 하나 큰 거 가지고 다니니까 뭐 거기에 넣고 다니면 되죠. 예전처럼 뭐 이렇게 전공 서적 막 이렇게 넣고 다니지 않으니까 무게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말 나온 김에 무게 비교도 한번 간단하게 해보면 미니는 293g 진짜 가볍고요. 11인치 기준 프로는 444g, 에어는 462g. 이번에 에어가 더 무겁죠. 프로 M4가 진짜 가볍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13인치 프로는 579, 에어는 617g입니다.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프로들이 가볍게 잘 나왔죠. 그래서 프로 굉장히 가볍다고 광고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종류별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매직 키보드 거의 700g 정도 되는 걸 갖다 껴버리면 많이 무거워지니 그것도 감안은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노트북 대용으로 아이패드만 사용할 거 아니라면 저는 굳이 뭐 매직 키보드보다는 이렇게 스탠드 가능한 커버 같은 거 하나, 뭐 얘는 정품인데 서드파티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하나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거 없으면 갖고 다니기 좀 힘듭니다. 비싼 아이패드 떨구면 끝이에요. 그냥 깨지겠죠? 아, 그리고 너무 영상 길어지는데 구매 팁 하나 더 드리면 가능하면 와이파이 버전으로 사세요. 요즘은 어딜 가도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도 다 있잖아요. 게다가 무한제 요금이면 핸드폰에서 핫스팟도 거의 되는 상황이고 프로 기준으로 와이파이와 셀룰러 차이가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 같으면 그 돈으로 이렇게 펜슬을 사거나 아니면은 케이스 좋은 거 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이패드 크기별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선 미니는 76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이트하게 사용하기 좋고 가볍고 작고 가방이 아닌 크로스백 작은 거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휴대성 짱인 미니 제품이고요. 단 화면이 작아서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점, 메모할 때 좀 답답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11인치 때 가격은 제품이 3개예요. 우선 아이패드 10세대 52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격 좋아요. 그리고 더 할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M2 칩이 들어간 이번에 나온 에어는 89만 9천원부터 그리고 M4 칩이 들어간 프로 같은 경우에는 149만 9천원부터입니다. 와,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좋긴 해요. 11인치는 학생들에게 인강이나 메모하기, 그 다음에 필기하기, 대학교에서 수업 듣기 정말 좋으며 나름 휴대성도 괜찮죠. 좀 총알이 모자르다 하면 10세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은 11인치 에어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는 M4 칩이기 때문에 진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라이트한 사용자는 한 10년? 10년 좀 오바긴 하지만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가격이 가격인 만큼 에어와 프로의 비교 리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인치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좀 된다면 한 90만원 정도의 에어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3인치의 에어, M2 칩 들어간 에어는 119,900원부터 시작, 그리고 프로 같은 경우 M4 칩이 들어갔죠. 19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200이에요? 가격이 가격인 만큼 좀 제대로 사용하는 프로 사용자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이렇게 노트북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물론 모든 게 다 되지는 않고 사용 인터페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화면이 크기 때문에 얼추 웬만한 작업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펜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장점이죠. 이번에 프로가 좀 가벼워졌다 하더라도 크기가 크기인 만큼 휴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 백팩이나 좀 큰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실제로 좀 매장에서 보고 사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매장 가서 한번 보시고 구매 최저가는 아래 더보기에다가 쿠팡도 넣어놨고 또 여기 계속 밑에 쇼핑 탭에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공원보다 5에서 10%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10% 넘게 할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같은 제품 싸게 구매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